하겠습니다. 둘, 셋, 나이스! 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곡으로는 저희 최신 발매곡이었던 포즈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아! 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제70회 백지문화제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 순서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 준비했죠, 라이선? 그 전에 개인 인사 한번 할까요? 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저부터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상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지현입니다. 저희 다음 곡은 타이틀곡 중에 얼라이브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에너지 가득하고 신나는 노래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또 뒤로 가서 무대를 바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와, 물 마셔볼까요? 좋습니다. 입김이 나오는 날씨가 됐어요. 춥진 않으세요? 추워요. 추워요? 아니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되게 더웠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춥진 않으신가요? 어떡해. 오늘 돌아가셔서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아, 아직 저희 열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뜨겁게 열기를 달궈볼까봐요. 좋아요. 아,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 저희가 수록곡이었던 바이바이 러브라는 곡이랑 아이를 연달아서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바이바이 러브 때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있죠? 맞아요. 앞으로 막 보러 오시겠다고 막 밀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위험해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전 제일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바이바이 러브 때 플래시를 같이 켜서 흔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곡 바로 바이바이 러브 들려드리고 또 바로 아이도 들려드릴 건데. 바로 들려드릴 거니까 아이도 소개를 짧게 해볼까봐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는 또 어떤 곡이죠? 아이는 사실 저희의 숨겨진 최애곡이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저희의 또 색다른 매력을 담아낸 곡이니까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노래도 좋으니까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플래시 준비해주시고요. 바로 바이바이라고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주세요. 저희 바이바이 러브랑 아이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많이 찍어가셨어요, 여러분? 네! 아, 그러면 또 라이선 봤다고 여러분 자랑하셔야겠죠, 여러분? 네.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날이 추워졌는데도 여러분 에너지가 너무 대단해서 너무 더워졌어요, 지금. 여기가 아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과 즐기다 보니까 벌써 네 번째 곡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여러분 아쉬우시죠? 저희 또 이제 마지막 곡은 그 아쉬우신 만큼 저희가 또 더더더 에너지 넘치게 무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불꽃놀이도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쁜 불꽃놀이.
많이 구경하고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 이제 진짜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쉬운 만큼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여러분들 아쉬운 마음이 진짜 저희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가 마지막 곡도 한번 열심히 해볼 텐데,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 준비했죠? 네, 마지막 곡은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곡 비바체인데요. 맞아요. 여러분들께 비바체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문화제가 10월 6일 일요일까지 진행된대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라이썸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짜 마지막 인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곡 비바체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둘, 셋! 라이썸!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